우선적으로 자금이 가장 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손 벌리면은 부부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정년 퇴직 이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은 건강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요즘에 아주 안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혼자가 될까 봐 무섭죠 자식이 있어도 이제 늙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저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제 안 챙겨줄 것 같은 그런 뉴스에서도 보면은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딱 죽는 시점을 생각해보면은 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무섭네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을 때요. 갑자기 아프구나. 치매가 오지 않나. 암이 오지 않나.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본인 돼서 걱정되는 거는 아픈 건 떠나서 이제 외로울까봐?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은. 길거리 그냥 돌아다니고, 할 일 없으셔서 외로워질까봐 겁이 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 자녀들 문제? 나한테 기대지 않을까. 그리고 노후 자금? 지금처럼은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돈이 얼마나 좀 나갈 것이며 지금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교육 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없을 때 둘이서 살 때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잘 나올지. 노인이 되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것도 많아요.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나 혼자만 살고 그다음에 자식에게 기댈 수 없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는데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노인이 된 나의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노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인이 되고 훌쩍 길어진 여생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죠. 10년 후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과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더 나은 노인의 삶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뉴스정면승부 3부와 4부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매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개방송 시간인데요. 공개방송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라이트앤 스튜디오가 아니라 방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이는데요. 뉴스정면승부 두 번째 공개방송 문을 엽니다. 네, 뉴스정면승부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는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어르신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곳은 방배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활기차시네요. 네, 우리 어르신께서 아주 씩씩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당은 이겁니다. 내 짝꿍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이 출연해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소개를 짝꿍들이 해주신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지정자 어르신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자처럼 예뻐하는 잘생기고 힘도 세고 든든한 최고의 신뢰감 사회복지사 문종진을 소개합니다. 네, 문종진 사회복지사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최고의 신랑감이랍니다. 네, 우리 문종진 사회복지사 짝꿍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지정자 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지정자 어머님은 복지관에 숨겨진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일단 직원들 사이에서 머리 하얀 분이라고 하면 아, 그 어머님 할 정도로 되게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네, 아주 보석식이나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한 짝꿍인데요. 그리고 김병준 어르신께서 짝꿍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양일이 복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건장하고 미인이시며. 미녀. 심상이 친절하고. 네.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미인이라고 소개를 받으신 우리 양애리 사회복지사. 짝꿍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복지관 최고의 서예 작가, 그리고 바둥왕, 긴 눈썹이 아주 매력적인 김봉준 아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눈썹을 가지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문종진 사회복지사께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해서 짝꿍이 되셨나요? 그 사연으로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올 2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2월에요? 네. 얼마 안 되셨네.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맡은 사업이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린라이프라고 제조 판매역 사업이에요. 그래서 천연 제품을 만들어서 천연 비누나 천연 향초, 수세미학자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해서 수익금 창출이 되면은 어머님들한테 다시 분배해드리고 이런 사업을 제가 운영하게 됐는데 네.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제가 좀 처음에 좀 남자다 보니까 적응을 좀 잘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좀 친손주처럼 좀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좀 사이에 제가 좀 어머님하고 좀 트러블이 생긴 게 어머님이 아 트러블이 있었어요? 네, 네. 큰 트러블은 아니고요. 네. 네, 하다가 제가 좀 싫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업단이 조금 어머님한테 좀 버거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동을 하시려고 했는데 네. 저랑 상담도 많이 하시면서 네, 좀 손도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지고 네, 저를 좀 믿고 따라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정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인연이 좀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라이프 사업단에서 함께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청자 어르신께서 우리 저 문종진 사회복지사하고 일한 분이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트러블도 있으셨다는데. 아, 네. 트러블은 그냥 뭐 큰 트러블은 아니었고요. 그냥 간단히 제가 사업단을 좀 이왕에 일하면 좀 소득이 높은 데로 갈까 하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 예. 우리 문 선생님이 예, 좀 초창기라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 손잡벌 되는데 이제 문 선생님, 문 선생님 부르시네. 그러셨군요. 네, 항상 반갑고 예. 친절하게 대해주고 고맙고 예. 또 저희들 사업단에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네. 일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자, 우리 양혜리 사회복지사께서는 어떻게 적응이 되셨나요? 아, 네, 제가 작년에 사회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에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고 아버님께서는 바둑 강사이시고 사회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더 이제 만남이 잦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강사님이고 회원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버님께서 지금 바둑 강의를 재능 기부 차원으로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튼튼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아버님께서 작년에 서예도 열심히 하셔서 예. 교육부 장관상도 받으셨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욱 존경스럽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김병준 어르신께서는 이 바둑 강의를 하시는데 재능 기부를 하십니까? 바둑 강의. 강사를 안 받으세요? 예, 네, 강사를 안 봐. 제가 어떻게 무슨 봉사를 있나 생각했더니, 네. 마침 바둑이 있어서,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 네. 봉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둑 가지고서는 이제 봉사하시고, 네. 서예는 제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하고, 네. 벌써 복지관이 생기고 한 3년 동안 수강을 해서. 아, 근데 무슨 서예를 얼마나 잘하셔서 이렇게 상까지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해서, 네. 작년에는 뭐, 좀 장관상도 받고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이 노년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인네들에 갈 데가 없는데 참 정부에서 이런 복지관 시설을 만들어서 예, 나와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네. 자기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네. 그게 자기 개인에게 많은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정자 어르신께서는요, 여기 이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게 왜, 어떤 일들을, 어떤 활동을 하세요?
네, 여러 가지 운동도 예. 참 운동하죠. 예. 네, 또 저기 뭐야 공부도 합니다. 아, 공부도 하시고. 네, 그러고요. 또 그 천연 화장품을 제가 만드는 반에 들어갔어요. 천연 화장품 만드는 반에? 네, 예. 그래가지고 천연 화장품을 쓰다 보니까 예. 제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너무 예.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천연 화장품 쓰면 얼굴 이뻐집니까? 네. 아, 그래요? 아,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영신 사회복지사. 예. 그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어르신들 개인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좀, 사람마다 예. 다르시죠?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여가를 즐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가 서비스나 문화 서비스 이런 위주로 좀 좋아하시고요. 예. 일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걸 더 좋아하시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걸 더 좋아하시고요. 근데 그래. 개인적으로는 예. 좀 교육 부분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 좀 뭐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네.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죠? 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께서는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하고 싶은 건 못했던 것들도 있으실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네. 네. 양일이 사회복지사. 네. 어떻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올해 2년 차. 2년 되셨고. 네. 우리 문용진 사회복지사는 2월부터라고 그러시니까 몇 개월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한번 생각 좀 해봐주세요. 좀 이렇게, 아주 인상이 깊으셨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양희정 다, 혹시 어떤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고 소중한데요. 네. 아까 문종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않았던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어렸을 때 가정형 표현이 좀 어려우셔서 미술을 이제 하고 싶으셨는데 네. 못하셔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지내오시다가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 미술반 수강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림 한 점을 완성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작품 발표회를 저희가 매년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작품을 걸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대면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과 이제 어르신들이 개별적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아, 네. 문정진 사회복지사께서는 네.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저도 양혜린 선생님 말씀처럼 좀 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데요. 저는 일단 제가 맡은 사업단이 너무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저 어머님들이 저를 살찌우고 계세요. 저녁을 안 먹는데도 살이 찐 이유가 어머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자꾸 먹어요? 그 주시니까 먹어요. 어르신께서 먹은 거 저는 막 먹어버려요? 네. 그 자유, 자기 엄청 우랑하죠? 네, 우랑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르신들도 많고, 일단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예, 다 기억에 남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양혜리 씨. 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노인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회교육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시설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재 사설 문화센터들이 성인들을 타겟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제 노년기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또 저희가 이제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어르신들 병원 많이 가시잖아요. 예, 예. 의료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저희가 제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의료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정희 씨. 예. 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네. 힘들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직원분들 다들 힘드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 저희 기관에 좀 남자 직원이 별로 없어요. 아 남자 직원분들이 적으세요? 예, 오. 좀 조금 적어서 예. 짐을 보면 전 자석처럼 좀 끌려가거든요. 짐을 옮기려고 하면. 아 짐 옮기는 일 있으면 시켜요? 안 시켜도 제가 그냥 자석처럼 가게 돼요. 그냥 가게 돼요? 예, 여직원이 네. 많다 보니까. 아까 좀 몸이 튼튼해지고 살이 많이 쪘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약간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찔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좋은 일이죠. 옮기는 거.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꼭 이것만은 하세요. 추천하고 싶은 것 예,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봉일 어르신께서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집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해서 이런 복지관이 많은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취미도 가지고 또 자기의 소질도 개발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정재 어르신께서는? 네, 저희들이 집에만 있으면 예. 무기력해지고 그렇죠? 이러울 텐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나와서 있으면 여러 가지 여가를 소중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장점과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친교도 네. 나눌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문용진 씨는 예.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좀 사회 참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가든 문화든 교육이든 예. 일자리 참여든 예. 어떤 모든 방면에서 어르신들이 좀 사회 참여를 하셔서 너무 집에만 계시면은 외롭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결국에는 마음병이 몸병이 된다고 예. 계속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 오셔가지고 네. 참여를 하시면서 주변 분들 만나시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희 씨는? 네, 앞에 말씀하신 세 분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복지관에 오셔서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시면 외로움이나 우울감 많이 떨치실 수 있을 거예요. 외부활동 많이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준 지정자 어르신 그리고 사회복지사 문종진 양일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인 복지 제도는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준이 타이어 공격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부와 4부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노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방배 노인 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인연 속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활동 만나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인분들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 또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교류한다는 것이 얼마나 노인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와 평생 교육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어진 4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만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인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공개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화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이틀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용암아이템, 그리고 기아대철과 함께합니다. 강전의 뉴스정면 승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마당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인복지제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사회복지사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방배노인 종합복지관의 유승재 복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하령 사회복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유승재 씨 먼저 말씀하시. 네, 저는 한 8년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하시는 일은요? 지금 기획사업 업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아령 씨는요? 아, 네. 저도 2006년부터 사회복지를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네. 노인복,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고참에 들어가시겠네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많은 노인분들 만나셨죠? 네,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사례,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는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유승재 씨. 네.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뭐 안타까운 사례들이 뭐 아주 많이 있지만요. 네. 어떤 사례를 기억하는 사례는 이제 독거 남자 어르신인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행정상 이제 주민등록등본상 이제 서류상 이제 세 분의 자녀가 있었는데. 서류상 세 분의 자녀가 예, 있어요. 예. 그 자녀분들하고는 이제 연락 안 하신 지 한 이제 몇십 년 되셨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좀 상황이 되셨고요. 네. 조금 또 주거적인 면에서도 아니 또 어려우셔서 이제 결식이 우려가 돼서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식사 배달 네. 그런 걸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르신이 조금 워낙 좀 고심이 세신 어르신이라 또 도움받기 또 싫어하시고 아 예. 근데 또 정작 자녀분의 도움 없으신데 또 그런 도움 안 받으면 저희가 지금 정말 위기 상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아버님 또 자존심은 또 계셔서 네, 네. 지원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좀 또 더 안타까운 사람인데 그 아버님이 주변에 좀 이제 친구가 없었었다는 거.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 정서적으로도 어려웠던 분이 계셔서 그런 사례는 조금 제가 안타깝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 서류상으로 세 자녀가 있지만 전혀 적분이 없다. 만일 그런 사실 밝혀지면 네. 밝혀지면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그 아버님도 이제 자기가 네. 자녀가 있지만 네. 자녀와 지원이 없다라는 거를 또 밝히긴 밝히기를 또 싫어하시고 아, 네. 참 그렇군요. 네. 김원영 씨 어떤 사례가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좀 즐거웠던 기억으로 네.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가정집으로 돌아가 있는 동안 무기력함과 상실감을 이렇게 느끼셨던 분이에요. 아, 네, 예. 이분이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 문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2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1년 동안의 초등학교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현장 학습, 수학 여행, 소풍 등 이렇게 참여하면서 명예 졸업장을 받으셨는데 이 20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문예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참여하셨던 이제 어르신이 본인 스스로도 잃었던 상실감을 자존감을 찾으면서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화했던 모습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그 중에서 특히 노인 복지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복지 현황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재 씨. 항상 말하는데 복지 항상 나오는 부분, 경제적인 부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저희 나라가 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후로 많이 나아지는 상황이지만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점점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게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말하기에는 복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같은 나라도 또 지금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되는 진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되고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시는데 지금 정작 퇴직이나 은퇴는 보통 50대, 60대에 하시게 되면 보통 40년에서 50년도 더 이제 삶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좀 저희가 노후에 대한 뭐 정책이나 그런 거는 좀 더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활용하시네요? 저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그 개인의 네트워크와 그 교장 선생님의 경력과, 그리고 또 복지 간의 민간 그 사회복지자의 역량과, 그리고 그 지역 초등학교와 관공서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되게 그 평생교육 사업 자체가 그 시너지 효과를 내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나라가 평생교육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 혜택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나아지고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담이지만 이제 두 분께 한 가지 가르쳐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나라 표준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래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께 앉아 계시는데요. 과연 이 어떤 우리 이 노인 복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양하지 마시고 양무 분이라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방배 이동에서는 한재연인데요. 예예예,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5세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네. 앞으로 우리가 살려면은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수업에도 참여를 하고 네. 일자리 참여를 좀 더 많이 늘려줬으면 합니다. 네. 예, 지금도 제가 뭐 우리가 천연비누 만드는 사업은 하고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아. 많은데 인원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일자리를 좀 더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연비누를 좀 만들고 계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예, 옆에 계신 어르신. 저도 방배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소연. 아, 연세는요? 81. 아, 81. 예, 예, 예. 근데 뭐,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고요. 네, 외롭다. 외로워서 이제 복지관에 나오니까 잘해주고요. 또 일도 뭐,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일을 하신다고요? 예. 일 하신다고요? 프로믹 하면서. 무슨 일? 복지관에서 일에 마련했는 프로믹 하는 일. 아, 네. 아, 그렇죠. 프로믹 하는 거. 네. 예. 근데 외로움을 좀 달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거 하나 좀 낫고. 알겠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예. 네. 유승재 씨, 얘기 들으셨죠? 네. 예,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대요? 네. 그, 젊으셨을 때 하셨던 일들이나 직업, 그걸 그대로 은퇴 후에도 그냥 연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일하는 아마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서 네.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하시면서 뭐 좀 돈벌이도 조금 되시고 네. 친구들도 사귀게 되시고 그런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들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 일자리와 저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조금 좀 매칭만 잘 된다면 네.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말이죠. 혹시 이런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분들께서 그 일을 하시면 더 잘하실 수가 있다 하는 뭐 그런 분야 같은 거 없을까요? 그 연구 좀 해보셨어요?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일자리 분야가 이제 뭐 공익형, 예. 교육형, 뭐 복지형, 예. 시장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오히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복지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뭐 독거 어르신이나 그런 것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노노케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네. 그 어르신들을 가정 방문하거나 상담할 때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인이 아닌 오히려 같은 동년배의 어르신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지지를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배우셨던 특히 이제 이건 뭐 전문 시점에 좀 한정지게 됐지만 뭐 교육적 쪽에서 근무하셨던 어르신들이 다시 은퇴 후에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향이 되는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 전 보통 다른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자리에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예. 실제로 이제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방배 3동 김순혜입니다. 네. 참여해보니까 네. 참 보람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할 일이 많아서 네. 시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사회복지 교육을 받으면서요,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네. 그린 라이프 사업에도 참여하여, 네. 천연 비누를 제작 판매하다 보니, 네. 보람도 있고, 네. 나 스스로 발전에도 네.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장법 쓰면 이뻐지기도 하고요. 예.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준비하는데, 따라서 이제 어려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승재 씨. 네,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지는 항상 예산이 따라가기 마련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확보가 돼야지만 일자리가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일자리 사업은 점점 증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증가가 되는 만큼 예산이 확보돼야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좀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평생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한 가지죠. 평생 교육. 김아령 씨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노인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복지관만 하더라도 운동이나 댄스, 음악, 그리고 교양, 언어, 정보화 전 영역에 걸쳐서 한 7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이 교육과 교육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역의 초등학교에 이렇게 나가셔서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이렇게 자신의 삶의 활력소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게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역 복지관에 가면은 이런 그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나요? 위장전입 하시는 거 빼고요. 아,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구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서울에 네. 많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 여러 부분을 부분을 막론하고 수급자 어르신부터 포함해서 국가유공자 이렇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는 다 동일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 서울시립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고 약간 구립은 이제 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도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 소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뭐 운동을 비롯해서 참여하신 분 많이 계시죠? 네네,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그 42년생 73세 한수덕입니다. 네, 네. 앞에 그 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한 70여 개가 되는데 네. 아직도 그 어르신들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뭐냐면 대략 사람이 몰려가지고 네. 뭐 에르비다 인기 과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과목이랑 몰리고. 네, 그런 건 몰리고 네. 또 이 비인기는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네, 다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뭐 방금 뭐 운동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뭐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참여해 보시면서 뭐 이런 점은 좋다 또 이런 점은 좀
더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모자 쓰신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예. 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아, 저는 특별하게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 헬스 일주일에 약간 하고, 헬스 하시고, 예. 바둑하고, 예. 주로, 오락을 주로 많이 하는데, 무슨 저 영어 회화 같은 거를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듣고 나면은 거의 주말 가면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반복되니까 아, 네. 그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의욕이 좀 아,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그것을 하면은 네. 정신적이나 뭐 치매 예방 같은데 머리를 자꾸 회전해가지고 그게 좋다고 그러는데 네. 좋은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조금 게으리하게 되는데 네. 그건 뭐 각자 취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거죠 결국.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렸는데 이게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이요. 한 분만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네. 저는 72살인데 예, 예. 아마 이걸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시던 분처럼 네. 이 차이가 10살 차이씩 이렇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65세부터 시작하면은 네. 70세, 75세까지라든가 네.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이 차이가 너무 어떤 강의를 들으면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은 빨리 이해가 가는데 네.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네. 네. 그래서 이게 강의 진도도 지장이 있고 네. 근데 뭐 여기서 어떻게 할 건 안 했지만 유리세니까 네. 앞으로 아마 그거가 아마 참답됐으면 하는 그런 기분. 아, 그런 점도 있겠네요. 네, 예, 왜냐면. 매년 65에서 예, 예, 예. 85세까지 그러면 다 온다 해보세요. 네, 네. 30~40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기가 힘이 들죠. 네, 그렇죠.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연령하고 관계없이 또 실력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춤형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유승재 씨 그리고 김하령 씨 이렇게 이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어르신들께서 많이 달라지십니까? 네, 네 많이 달라지십니다. 네. 한 예를 드시면 이제 평생교육을 배우시면서 뭐 배우셨던 과목을 일자리로 접목해서 활동하시게 되면 네. 말 그대로 뭐 사람도 만나게 되시고 돈도 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챙기게 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석삼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고요. 점점 그렇게 되시면 사회 참여도 하게 되시고 또 봉사라는 개념을 또 하게 되시면 정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김아령 씨. 예, 저희가 예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대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아, 노인대학. 예, 저희 복지관도 뭐 그와 흡사한데요. 어르신들이 그 아침에 오셔서 점심 식사도 저희 복지관에서 하시고 오후에 동아리 활동까지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와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눈에 늘 보이시고 그 시간대에 그 감을 듣는 걸 저희가 아는데 어르신이 안 보이신다 이러면 혹시 무슨 일이 되게 있으신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도 어르신들 스스로 이렇게 친구분들을 챙겨주시고 저희도 어르신들을 챙기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르신들과 저희와 이제 소통도 되고 어르신들 간의 소통도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모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스스로 챙김 받는다는 기분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고 네. 저희도 네, 그렇고요.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 노인분들 중에 20%가 홀몸 노인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계신 분들 더 외로움도 크실 것이고요. 어려움에 많이 처할 것 같습니다. 유승재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사례들 보셨죠?
네, 독거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사례가 몇몇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혼자 사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가게 되시거나 자녀가 있어도 뭐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가 없으신 무이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조차 가시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좀 여러 차례가 발생이 되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되시면 저희도 이제 어르신과 같이 좀 병원 동행을 같이 한다거나 네. 그리고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적인 문제 뭐 지금 고시원에 생활을 하시면서 고시원 비가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고시원을 생활하시면서 뭐 다른 뭐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임대주택으로 됐을 때 그런 보증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좀 결제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행히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목에서 뭐 소원성취 프로젝트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보증금에 대한 지원도 좀 해드린 사례도 있고요. 뭐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정서적 뭐 건강 경제적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취하게 된 상황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저소득 지원이 저희가 좀 치중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아령 씨. 아, 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르신 가정에 방문을 갔는데 어르신께서 쓰러져 계신 거예요. 혼자 아이고. 사시는 어르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바로 이제 발견을 해서 어르신 이제 응급실 모시고 가서 그 부분이 잘 좋게 마무리될 수 있었고 어르신 건강 되찾고 복지관을 계속 이용을 하셨는데요. 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이제 복지관에 도시락이라든가 밑반찬을 신청해 놓으신 경우가 많고 저희는 그걸 이제 가져다 드리면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라든가 아니면 잘 계시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밑반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라도 어르신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이 어르신들께 꼭 한 말씀씩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승재 사회복지사. 네, 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 네. 네. 특히 뭐 계속 안전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복지관 오실 때도 안전하게 오시고 복지관 내에서도 생활하실 때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아령 씨? 아, 네. 저희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늘 웃고 건강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생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유승재, 김아령 두 분 사회복지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방배노인종합 복지관 관계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한 공개 방송. 행복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 함께 하셨습니다. 고령화 사회, 네, 노인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시선으로 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공개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뉴스문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인사 참사 책임을 인정한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0030님께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작은 시작이 큰 결실을 가져올까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4549님께서는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질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세월의 참사도 그렇고 축구기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하는 사람 많은데 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 심히 아쉽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0213님께서는 저는 정치 잘 몰라서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분이 인사 책임자였다면 잘못된 생각
국민을 환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세운 책임 반드시 져야 하겠지요. 아이들도 잘못된 것을 하면 반성으로 쓰는 법입니다. 그럼 적으셨군요. 네, 6245님께서는 글쎄요, 잘못은 잘못이면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 하도록 해야 되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